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며칠 정도 좀 쉬고 이제 양력으로 8월부터 들어오는 가을의 병신월 운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단면으로 이 병신월 그 타이틀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음력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면 절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저희 현대사회는 물론 이제 서양 달력인 양력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이 숫자는 양력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무조건 절기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는 게 8월 7일이고 시간대는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9월 7일에 백로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가 또 들어오죠. 이제 입추라는 절기가 들어오면서 바로 병신월이, 발음 좀 조심해야 되겠죠? 병신월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 30일 동안 한결같이 같지는 않아요. 이제 약 31일, 우리 서양 달력으로는 31일인데 이 한 달 동안 무토, 임수, 그리고 경금 이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뽑아봤고요.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 중심에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봄에 태어나신 분, 여름에 태어나신 분, 가을, 겨울 이렇게 각 태어나신 계절의 균형을 보고 또 어떻게 좋냐, 나쁘냐, 힘들었냐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세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흐름은 좀 그럴듯하구나라고 이제 그냥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제 운세 방송을 활용을 해주시면은 아주 잘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병신월 때는 이제 가을에 기운이 들어오면서 추워지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고 금의 기운은 굉장히 왕성해지죠. 예, 이러한 배경 지식을 보고 이제 각 일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간인 갑목부터 볼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갑목 일간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를 그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이 이제 병신월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천간에 들어온 이 에너지가 어떠한 입장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식신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것은 바로 편관이죠. 자, 병신월입니다. 그러면 이 갑목일간은 봄의 글자이기 때문에 인묘진 봄때 가장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가 4, 5, 미라고 하는 여름이 오게 되면은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쇠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 유, 술. 이 신이 오게 되면 쇠한 단계가 아니라 거의 소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절지 환경을 갑목일간분이 만나시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럼 갑목은 한가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소멸 직전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져요. 더군다나 천간에서 만난 글자가 바로 병신의 병입니다. 갑이 우선 병을 만났잖아요. 바빠집니다. 이번 한 달은 바빠지고 내가 받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희생하는 것이 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급이라고 그러죠. 직급, 어떤 승진, 이런 기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바로 이 편관,
병신월의 신, 이 편관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제, 구설, 사람들로부터 어떤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또 이번 달에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갑목일간분들께서도 이제 그 실력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어떤 매출, 또 실적 이런 것들이 달성이 비록 되더라도 이번 달 환경지 자체가 아무래도 계속 일관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편관 환경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굴곡이 상당히 발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 원숭이 글자 속에 있는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 기운이 시작이 되고 이제 경금도 물론 들어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수가 이제 자수의 형태로 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 임수가 좀더 강화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굴곡화가 좀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병신월의 신이 그 신자진 자좀 찌그러지네요. 다시 항상 신을 보면은 신자진을 떠올려야 돼요. 신자진 사막, 신자진 사막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바로 인성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인성 운동. 그러면 인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편관 신의 병신월의 환경을 맞았을 때 우리가 뭐 미혼이든 유혼, 그 기혼이든 간에 어떤 인성 작용으로 인한 대인 관계나 이성 간의 애정으로 인한 마음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건강이 좀제 생각에는 이또 설명을 드릴 수 있다. 건강 자체가 이것도 재성의 굴곡이 있는 것처럼 건강 역시 조금 하락을 하는 한 달이 될수 있어요. 자, 재성이라는 것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재성은 여기서 토잖아요. 토는 정제를 보시게 되면은 기토죠. 그리고 지금이 병신월이니까 불안정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편제. 이건 이제 무토죠. 무토 입장에서 또 이제 병신월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병지 환경이죠. 그래서 이 재성 활동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굴곡이 좀 심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관성인데 관성은 금이에요. 정관은 신금. 신금을 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병신월이기 때문에 제왕지에 그리고 또 힘이 있죠. 편관, 경금을 또 살펴보게 되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이 병신월의 신이 걸록지 환경이 되더라. 그래서 록지와 왕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성이 강해지는 달이고 또 식상도 마찬가지죠. 이 재와 관을 봤으면 식상도 당연하게 계산이 될 것인데 바로 화기운이 식상이잖아요. 여기서 상관. 상관은 정화예요.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병신월이니까 이것도 이제 목욕지 불안정하겠죠. 그러면 식신 병화 이것도 병지에 놓이는 거니까 사오미 때 강해지고 병지에 놓이는 거니까 이렇게 목욕지 병지가 되면은 식상도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써도 잘 낫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병도 아니고 건강적으로 좀 골골골골 되는 흐름이 보여요. 갑목일간분들 이번 한달 동안 그래서 약값이 좀 많이 나간다거나 병원 출입이 좀 잦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건강운 때문에 병원, 약국, 의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입을 계속 빈번하게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성 아까 운동 말씀드렸는데 인성이 무엇이냐? 수의 기운을 보면 되겠죠. 정인. 정인이 바로 여기서 계수가 됩니다. 자, 우리는 병신월을 맞아들였잖아요. 사지. 그리고 편인. 편인은 임수. 임수 입장에서 장생지 환경이 바로 이번 달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사지 장생지니까 인성작용으로 인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것들, 문서나 서류나 또 학업운들이 잘안 풀려서 느려져서 속 시원한 흐름은 아니더라.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저희 또 들어가자고요. 8월 7일부터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가 8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살펴보는 거니까 14일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이때 갑목이 무엇을 만나냐, 첫 번째로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고, 아까 동그라미에서 보셨다시피 이것은 재성이잖아요. 편재예요. 다행히 7일 정도만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때 이 편재의 속성으로 해서 실속이 떨어지고 외로워지고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성향이 짙어질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외치는 황야의 고독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4일부터 또 이제 한 21일 정도까지 일주일치를 끊어서 본다면 갑목분들이 또 무엇을 만납니까? 임수를 잠깐 만나겠죠? 이게 편인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또 살펴보게 되면 중간 단계지만 역시 바빠지고, 인성이니까요. 바빠지고 정신이 없겠네요. 이것저것 해치운다고 엄청 정신이 없고, 또 그 이게 이제 편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라든가 빠질 수 없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갑목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냥 바쁘고 막 후닥후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주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일을 해치운다기 보다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 나를 녹여내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8월 21일 정도부터 해서 9월 7일까지 이제 가장 마지막 파트죠. 갑목이 무엇을 만납니까? 이때는 드디어 경금이라고 하는 편관을 만나게 되죠. 이때가 좀 길어요. 보름이 넘죠. 한 16일 정도. 그럼 이때는 강한 고비를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방해 작업일 수도 있고 큰 시험이 닥칠 수도 있어요. 테스트. 또 건강운이 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놀랄 수 있을 만한, 깜짝하고 놀랄 수 있을 만한 뭐 조직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놀라기만 놀라는 거. 그런데 전체적인 결과에 이런 그 전체적인 결론은 아주 그럴듯하거나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승진도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김칫국도 마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던 감투까지는 주지 않더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거나 기대치가 만약에 높다 그랬다면 실망이 좀 커질 수가 있는 주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번은 아니겠지만 물론 미리 보는 저희 한 달 운세지만, 이 병신월 한 달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갑목일간 입장에서 아주 핵심만 제가 딱딱딱 필요한 말들만 좀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게 됐고요. 관제구설을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월초가, 이 월초가 그 단계일 거예요. 월초가. 뒤가 아니라 월초가. 왜냐하면 무토가 오기 때문에 이게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하시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원했던 감투는 아니지만 어떤 자리까지는 진전이 되더라, 어떤 자리까지는 나를 올려주더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한 달이겠죠. 결과가 좋은 거니까 내가 고생이 좀 되더라도. 뭐 여자 남자 조금 더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변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말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 운세 활용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간이죠. 을목일간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시점이 5월 24일 월요일이에요. 제가 주말에 또 이제 새로운 집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운세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을 줄였던 이유가 스트리밍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뵐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들 막 주절주절 할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이제 경자년 2020년, 2021년도 신축년 이렇게 연달아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많이 대폭 줄였었는데, 아무래도 식상이 제 원곡의 강한 사주다 보니까 말실수도 할 수가 있고 저희 강한 어떤 언변의 그런
그 필터링이 안된 것들이 튀어나올까봐 사실 좀 무서웠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줄였었고, 사실 털어놓을 수 있는 제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뭐저 혼자서 해결을 한다거나 꾹꾹꾹꾹 참다가 막 병이 날 정도로 끙끙 앓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상담업을 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이제 유튜브 특성상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사실 더 많아지잖아요. 주말에도 저는 그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안하게 저는 운세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을 아직 얻지 못했거든요. 지금 여기 이 공간도 편하진 않아요. 이게 수시로 외부의 어떤 원치 않는 간섭이 또 들어오고, 또 주거 침입 상황이 또 발생을 해서 이 새로운 집에서도 제가 주말에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나라에 법이 있죠. 법이 있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언제쯤 풀릴까요? 저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것은 영원한 행복,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런 편안함, 정말 있을까요? 사실 천국 아니면 없겠죠. 그 천국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어쩔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태어나고, 그 고통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너지 역할을 하는, 바퀴 역할을 하는 거죠. 고통이 없다면 앞으로 나갈 생각도 안 하겠죠. 그냥 안주할 뿐이고, 안주하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고통을 즐겁게 우리 이제는 받아들입시다. 저도 20대, 30대까지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래서 사실 좀 그랬어요. 아, 행복이라는 없는 것인가.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에 빠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좀더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앞으로가 더 좋겠죠. 점점 안정화된다는 느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기대고 싶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을목일간 진행을 할 텐데, 8월 7일부터 우리는 이제 절기로 보는 거니까 음력 아니에요. 예, 네, 음력입니까? 이거 묻지 마세요. 음력 아닙니다.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양력 날짜로 보시면 되고, 8월 7일에 입추라고 해서 들어올 입, 가을추. 제가 가끔 한자를 틀리는데 좀 봐주세요. 혹시 한자 틀리면 꼭 지적해 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입추가 들어와서 백로가 들어오는 9월 7일까지가 딱 병신월인데,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을목이에요. 그래서 흐름은 일주일씩 끊어서 일주일, 일주일, 나머지 16일. 이게 무토, 임수, 경금 순으로 이어질 텐데, 그첫 번째가 바로 을목. 그래서 을목을 또 저희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쳐다봐야 되는 것이 바로 병신월이잖아요. 그러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들어온 달이에요. 제가 천간 설명을 잘안 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천간을 꼭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을목이 병화를 만났다면 목을 키우는 환경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천간에서는, 천간 입장에서는. 을목이 드디어 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가을이잖아요. 환경만 가을인 거지 천간에 무슨 글자가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천간에 들어온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관이죠. 그럼 지지에 있는 이 금은 어떤 관성이냐? 바로 정관이에요. 그리고 태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이 놓이는 환경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은 이번 이 병신월에 이 천간 글자만 보더라도 굉장한 결과물들을 많이 많이 꽃피울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천간만 보더라도. 거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을목의 천일기니 뭐예요? 자하고 신이죠.
천을 귀인 글자잖아요. 얘가 정관이면서 천을 귀인. 천을 귀인. 천을 귀. 한글로 적을게요. 저는 학창 시절에 한문 선생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교복을 입고 다녔던 학창 시절인데, 저는 아주 옛날 세대는 아니지만 다시 이제 자율러 세대를 건너서 교복을 입고 다녔던 세대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선생님들이 사립학교가 돼서 많이 맞았어요. 여학교인데 많이 맞았고, 좀 폭력적인 선생님도 계셔서 제가 기절을 정도로 맞았던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일부 선생님들께.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의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 자체가 너무너무 혐오스러웠던 기억이 나서 한자를 그때 제가 놓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사주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한자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자를 되게 늦게, 엄청 늦게 제가 좀 계속 눈에 넣으려고 했던 거고, 아직도 한자는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행히도 22글자 위주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주는. 저 한자랑 안 친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트라우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 저 한자 울렁증 있어요. 저보다 심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는 건데, 이 22글자 외에는 저도 잘 몰라요. 스마트폰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재와 관을 먼저 뜯어보자고요. 이번 달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상관과 정관만 가지고 타타타타 풀면은 제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재성. 자, 말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재가 무토예요. 이 을목일간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이 병신월이잖아요. 병지 환경에 놓인 거죠. 무토 입장에서. 자, 그러면 편재는 기토죠. 기토 입장에서 병신월을 맞았어요. 목욕지예요. 목욕지. 그럼 병지 목욕지니까 불안정한 거죠. 재성이 활동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남자분들, 여자분들 애정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불안정한 거예요.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성은요? 관성은 금이에요. 저는 어려운 단어 이런 거 잘 안 쓰죠. 자, 정관 편관도 한번 저희 뜯어보자고요. 정관은 경금이죠. 경금 입장에서 병신월이에요.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이 무게들을 살펴보니까 경금은 걸록지더라. 왕성해요. 그러면 신금은 무엇이냐? 신금은 이 병신월 환경에서 재왕지겠죠. 그러니까 록지와 왕지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아주 관성이 왕성하더라. 이렇게 또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 결과물 뽑기 좋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러한 환경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식상도 한번 뜯어보자고요. 식상은 뭐예요? 불이죠. 그러면 상관은 뭐가 됩니까? 상관은 병화죠. 병화 입장에서 우리가 병신월을 맞았잖아요. 병지예요. 그러면 식신은요? 식신 정화죠. 정화 입장에서 병신월을 맞았어요. 목욕지예요. 아, 식상도 조금 굴곡이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성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수기운인데,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어서 또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수 한번 볼까요? 임수 입장에서 이 병신월을 맞았다. 장생지죠. 왜냐면 겨울에 왕성하니까 가을 글자가 오면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성장하는 거니까 장생지 목욕지 이렇게 흘러가겠죠. 계수는요? 계수는 사지예요. 장생음, 그러니까 양생음사, 발음 죄송해요. 양생음사, 음생양사. 양간에서의 장생지가 음간에서는 사지가 되고, 또 양간에서의 사지가 음간에서는 장생지가 되는,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주시면 굉장히 쉬워요. 제 방송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니까요. 물론 가끔 육친 실수하는 건 있지만, 자, 보시면 어때요? 이게 관성 빼고는 거의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연약하긴 하지만 천일기인의 역할이 있었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관의 결과물이 좋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고요. 8월 지금 7일부터 보는 운세죠. 일주일 끊었습니다. 8월 14일 동안에 을목이 무엇을 만나느냐. 무토라고 하는 이 재성을 만나죠. 정재예요. 일주일 동안. 그럼 정재를 만났을 때 이 무토라고 하는 큰 환경에서 을목이 무엇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인가.
발전하고요. 을목이 행복해 하면서 일을 하고요.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활동 하시는 분들은 칭찬을 들어요. 사업이나 일에서 칭찬을 들어요. 칭찬 많이 많이 들어요. 이때 발전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무토정재가 그만큼 좋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4일부터 21일까지는 을목이 임수를 만나죠. 임수. 일주일 동안 짧긴 합니다만. 그럼 임수를 만났을 때 임수로부터 내가 뭔가 보충을 받는 거. 꿀꺽꿀꺽꿀꺽하고. 지금 제가 이게 물병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을목이 꿀꺽꿀꺽 임수를 만나는 기간이에요. 에너지를 받아서. 근데 여러 명이서 같이 막 협업하고 동업하고 이런 건 아니고 혼자. 언니 혼자. 혼자서 보충을 받아서 응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헤쳐나간다. 으쌰으쌰하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을목이 드디어 경금을 만나죠. 장장 16일 동안. 그러면 경금은 또 무엇이냐? 여기선 정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롭게 달려온 을목이 이제 계속 꽃피운다고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꽃피울 것인가? 누가 잡아줘야 되죠? 컨펌 해줘야 되죠? 누가 이렇게 좀 틀렸는지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괜찮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을목이 막 방만하게 나 혼자서 으쌰으쌰 해보다가 드디어 정관이라는 경금의 이 제어권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혀서 외부 환경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나는 좀 손을 놓고 이 정관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답답해질 수는 있어요. 나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간은 편안하지만은 않고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간다는 거 아니면 어떤 동업자의 계획대로 내가 동조해서 아 내가 따를게 라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결과적으로 딱 한마디 드리자면 천일기인에다가 정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만 조금 고생을 하시고 이제 뒤에 후반부부터는 외부의 환경권, 결정권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더라. 내가 좀 답답하지만 좋은 결과물을 내더라.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셨다면 예,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운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긍정적인 걸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다른 얘기가 많아서 을목분들 내용 외적인 것도 지금 제가 좀 많이 중얼중얼 거려서 시간이 좀 기네요. 길게 갈 것 같아요. 타임라인이.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병화 진행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 입장에서도 병신을 마찬가지로 절기로 봐주시면 되는데 8월 7일 오후부터 이 입추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9월 7일 백로가 들어오기 전까지 무토, 임수, 경금 순서로 병신월이 쭉 흘러갑니다.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봄, 여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병화 입장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큰 흐름만 제가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병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병화 입장에서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병신월이죠. 그리고 병화가 병화를 만난 거죠. 비견입니다. 천간에 만난 에너지죠. 그리고 지지에서 만난 에너지가 바로 편재죠. 그리고 병지 환경에 병화일간이 놓이는 환경입니다. 그럼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병신월의 병화라는 것을 또 만나게 되는데 행복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한창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병화 입장에서 오랜만에 또 병화 보니까 올해가 축축하다 그랬잖아요.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이 들어오기도 했고 천간에서 노는 애들이 이렇게 저희가 신축년이라고 한다면 이 신축의 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서는 얘가 병화를 허자로서 땡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병신 합이 이루어져서 축축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축년이기 때문에 겨울을 해자축에서 이렇게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해란 말이죠, 올해가. 금수의 기운이 특히나 강한 해인데, 이번 이 8월 달에 병신월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끌고 오지 않아도 병화가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 얼마나 즐겁겠어요. 축축해지다가. 차가운 거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겨울이 싫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좋은 한 달이 되지 않나. 꼭 병화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병화일간 입장에서 이 병신월을 맞아서 이 8월 달에는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고민하는 일들이 양지로 튀어나올 수 있고, 공론화 된다는 거죠. 늘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있다가 지인들과 다시 의논을 한다거나, 또 어쨌든 계절적으로는 굉장히 화창한 계절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천간의 글자로만 본다면. 그리고 천일기는 해와 유기 때문에 이번 달 신은 이제 해유를 언급할 수가 없는 달이죠. 그러면 신 속에는 임수도 있고, 아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재성인 경금도 현재 들어있는데, 활동성을 한번 또 따져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재와 간을 먼저 보는 거죠. 자, 재가 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재가 신금이죠. 신금 입장에서 병신월에 신을 맞아들인 거니까 제왕지예요.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아, 이 친구는 이렇게 보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보시네. 이게 알수 있겠죠? 그러면 경금은 편제인데, 이렇게 병신월을 맞아들여서 록지, 걸록지에 놓이죠. 재성을 아주 왕성한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거고, 활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갈수 있어요. 오랜만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관. 관을 또 보시게 되면 관이 뭡니까? 수죠. 정관은 우리가 그 다른 육친을 봤을 때 계수가 정관이란 말이죠. 이 병신월을 맞아서 사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거고, 그리고 편관도 한번 따져보시면 임수가 되는 건데, 병신월이니까 장생지. 그럼 관은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왕성하진 않고. 그럼 식상도 한번 보시죠. 식상도 여긴 토죠. 상관인데 기토 입장이 되는 거고, 병신월이니까 목욕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신은요. 식신은 무토가 되는 건데, 무토 무기를 보니까 병신월이니까 병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인성 한번 보자고. 인성이 목이잖아요. 이게 목이죠, 목. 목인데 정인. 정인은 을목이 되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 이 병신월을 우리가 맞은 거니까 태지 환경이 놓이는 거고, 편인은 간목이죠. 간목 입장에서 우리가 병신월을 맞은 거니까 절지. 그러니까 절지, 태지, 절태지니까 인성은 훅 하고 이렇게 거의 소멸 활동 상태네요. 그럼 이걸 봤을 때, 불안정한 게 바로 식상이죠. 식상도 불안정하고 관성도 불안정하고, 그러면 갈등하고 이런 고민하고 하는 상황들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고 또잘 타협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일 벌리고 이런 거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가을이 됐을 때. 뭐 하고 싶은 것은 굴뚝 같은데.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첫 번째로 8월 7일부터였죠. 8월 14일까지. 병화가 만난 것이 무토예요. 무토가 무엇이냐? 바로 식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약 7일 정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따뜻한 이 병화에게 이 무토라고 하는 식신 환경이 오기 때문에 판단력은 떨어지는데 참 기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냥 좀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게 이제 식신 때문에 판단력 자체는 떨어지니까 현명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시험이라든가 학업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바빠요. 영업하시거나 사업하시거나 사업이나 일 종류는 엄청 바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각 없이. 그럼 두 번째. 8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또 끊어볼게요. 이것도 7일 정도죠? 자, 병화가
임수를 만나게 됩니다. 병화가 임수를 만나고 이거는 이제 관성이죠. 바로 편관이라고 합니다. 자, 편관을 일주일 동안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피하고 싶은 거, 그다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러니까 의무감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피하고 싶지만 그다지 즐겁지 않은 일. 즐겁지 않은 일. 이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요.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운 곳으로 일을 하러 직장에 이동이 생기는 거죠. 그럼 세 번째,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또 어떠하냐. 병화가 이제 경금을 만나죠. 경금이 편재죠. 장장 16일 정도 만나게 됩니다. 가을 겨울의 기운이 강한 이 음적인 병화분들 입장하고 이제 목화가 강한 양기가 강한 병화하고 입장이 좀 다른데 음기가 강한 병화분들 뭐 재성이 좀 강하시거나 그런 금수 쪽이 기운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섣부르게 섣부른 판단 좀 신중하지 못한 일들 치를 수가 있고 또 양기가 강하신 분들 봄이나 여름 같은 목화 기능이 좀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기다렸던 거.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어떤 송사가 마무리된다거나 기다렸던 돈이 나온다거나 하고 싶었던 일들 또 어떤 뭐 건축에 대한 마무리들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병화분들은 전체적인 계절 자체는 화창해지고 또 결과물들도 좋은데 다만 신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서 막 결정하지 마시고 좀 더 현명한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조언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동은 들어와 있다는 거, 이렇게 새로운 일, 월 중순에 있습니다. 일을 해주세요 라고 일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게 일적인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어떤 취직에 대한 소식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의 이 병화일관 분들의 이번 8월 병신월의 운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상담 신청은 여기 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쫘르륵 하고 나옵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이제 정화일관으로 저는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정화일관도 마찬가지로 절기로 계속 보시면 되는데 8월 7일부터 입추라고 하는 이제 가을이 실제로 들어오고 아직은 덥잖아요. 덥지만 더운 열기가 점점 빠지죠. 그래서 9월 7일에 이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무토, 임수, 경금순으로 쭉 운이 이제 달라질 텐데 이 한 달의 흐름을 보자고요. 계속해서 안전문자가 뜨네요.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도 빨리 참 이 사회적인 전염병이 빨리 마무리가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보시면 또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겠죠? 자, 정화. 육친을 막 빨리빨리 뽑을 필요는 없으세요. 물론 빨리 뽑으면 좋겠지만 이걸 뭐 누구한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주 공부를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돼요. 차근차근 생각할 시간. 그 사진 찍듯이 탁 보고 이 운세는 이렇다. 물론 천재인 분들은 가능하시겠죠. 근데 대다수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진 않단 말입니다. 그냥 차근차근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이제 생각하고 어떨 때는 막 한두 시간 안에 이 사주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져서 좀 더 고민하고 뽑을 때도 있거든요.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나?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놓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미래를 놓칠 수 있는 거죠. 사주를 한번 그 우리가 보면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뭐 뭘 같이 봐야 되냐 하시는데
띠도 같이 봐야 되고 월도 같이 봐야 되고 다 같이 보는 거 맞아요.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는 아직까지는 일간에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동그라미를 치고 지금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번 달에 보시면 병신월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천간에서 맞은 글자가 뭡니까? 겁재죠. 지지에서는 재성입니다. 정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지, 정화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시는 건데, 아까 병화분들 말씀드린 이동운이 들어와 있었는데, 정화분들도 마찬가지 이동운이에요. 근데 병화에서의 이동운하고 좀 달라요. 이 정화일간 입장에서 병신월에 이동운이 있다는 것은 어떤 회사에서의 원치 않는 발령이나 어떤 좌천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원치 않는. 강등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계속 본사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갑자기 나가래요. 지사로.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어디 이제 섬 같은 데로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사람 상황에 따라서 목욕지라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변동이 좀 많다는 뜻이에요. 불안정한 거, 주소가 자꾸 바뀌는 것처럼. 그럼 또 따져보자고요. 천해기는 해유라서 이번 달 언급이 없는데 이 병신월 속에 지지 속에 지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임수와 경금이란 말이죠. 임수는 관이고 정관이고 경금은 정재란 말이에요. 갇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관 정재. 자, 우리가 살펴볼 때 항상 재화관을 뜯어봤잖아요. 자, 재성은 또 금을 또 보게 되면 정재가 무엇이냐? 경금이죠, 여기서. 그럼 경금 입장에서 경금이란 무기를 보니까 지금이 병신월이라서 걸록지, 록지죠. 그러면 편재는요? 편재는 신금이잖아요. 그럼 신금 입장에서 보면 병신월이니까 재왕지죠. 이렇게 재성은 왕성하더라, 우리가 봤을 때. 재성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동운이 원치 않지만 가게 될 재성의 이 활발함 때문에, 왕성함 때문에 가게 될 확률이 높겠죠. 이동운이 좀 세다는 뜻입니다. 그럼 식상과 관성도 볼 텐데 일단 관을 먼저 보죠. 관이 수기운이잖아요. 정관은 임수예요. 임수 입장에서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장생지가 되는 겁니다. 자, 편관은요. 편관은 계수죠. 계수 입장에서는 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생지 사지니까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식상은 토인데 상관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병신월이니까 병지 환경이 되는 것이고 이제 불안정하겠네요. 식신 기토는 당연히 목욕지가 되는 거니까 불안정합니다. 식상이. 평가 절하가 될 수 있어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식상 운동성을 좀 살펴보면, 그럼 인성도 이제 목 기운을 볼 텐데 정인은 간목이잖아요. 뭐 이거 뻔하죠. 목이니까 당연히 가을에서는 절퇴지가 되는 거겠죠. 뭐 뽑지 이게 안 적어도 돼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병신월에서 절지가 되는 거고 편인 을목은 이렇게 일일이 적지 않아도 태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과가 나빠질 수 있고 결과 평가 절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원치 않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좀 더.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정화가 만나는 것이 무토라고 하는 이 천간 글자죠. 그게 바로 상관이죠. 상관. 약 7일 정도 영향을 받을 텐데 이 무토는 굉장히 넓어요. 와이드하고 넓은데 이 결과물을 정화가 스스로를 발화시켜서 이 넓은 공간을 결과물 자체를 싹 다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7일 동안은 다른 외부의 평가가 상당히 나쁠 수 있어요. 외부의 평가가 내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지적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지적질. 평가절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로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가 정화가 임수를 만나죠.
자, 임수가 여기서 뭘까요? 관성인데 정관이죠. 갇힐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떤 조직, 특히 조직. 정화가 항상 일을 참 꼼꼼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 많이 누구보다도 배려하는 청간 글자를 가진 분들이신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자꾸 삐딱선을 타요. 돌발 행동. 아이들도 좀 튀는 거. 그러니까 튀는 어떤 행동, 태도, 일처리. 이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평상시 가던 대로 안 간다는 뜻이니까. 예,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겠죠. 이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구설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조심해야 될 것만 계속 났네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제가 찌그러져서 자, 9월 7일까지가 정화가 경금을 만나죠. 정제죠, 이거. 16일 동안 영향을 받을 텐데 경금이라고 하는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석과 가까운 거죠. 이 정화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을 열심히 숙제를 해요. 이 경금을 대상으로 열심히 숙제를 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요. 원하는 것을. 결과물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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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서 내놓게 되고 완전 막 태우고 굽고 자르고 붙이고 그래서 이 결과물은 매우 매우 아주 퀄리티가 좋은 우수한 결과를 낼 거예요. 그게 바로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고 결국은 뭐 어디로 이동을 하던 어떤 외부의 평가가 있던 평가 절하를 당하던 구설수가 따르던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월 하반기 전까지 이 하반기부터 다음 백로 전까지 9월 7일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다시 운의 회복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하분들도 이번 8월 운 제 해석대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큰 변화를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잘 가고 계세요. 잘 가고 계시고 뚜벅뚜벅 각종 운에서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도 물론 세게 들으셔야 되겠지만 본인이 잘 가고 있다면 굳이 운에 막 모든 것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긍정적인 운세 저희 같이 활용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무토네요. 자, 제가 여기 지금 화면상에는 주간 운세가 매주 14시라고 되어 있는데 매주 일요일 14시 7월까지 제가 쉴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고 싶었던 곳 평소 뵙고 싶었던 지인분들도 좀 만나고 주간 운세 쉬는 대신에 월별 운세 그리고 내년 운세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쉬엄쉬엄 하면서 좀 올려놓고 휴식을 좀 많이 취하려고 해요. 대신에 상담 일정은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차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주간 운세만 쉬는 겁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좀 한 주 한 주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좀 쉬려고요. 그래서 월별 운세는 계속 진행됩니다. 병신월이죠. 병신월이 8월 7일 이게 음력이 아니라 절기로 보는 거라서 8월 7일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사실 가을 기운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9월 7일에 백로 직전까지 들어오는 달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첫 번째가 무토, 두 번째가 임수, 그 다음에 경금순으로 이렇게 천간의 운동성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무토 입장에서의 병신월 운을 보자고요. 자, 무토 자, 무토죠. 자, 무토 입장에서 병신월 그러면 병화를 지금 천간으로 만난 거니까 편인이 천간의 에너지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신은 여기서 식신이죠. 지지에서 만난 것은 식신이다.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병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는 거죠. 이 속에는 임수도 있고 경금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천간에서 우리가 병화를 이제 만났다는 것은 이 무토가 오롯한 관에 대한 에너지를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관성에서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병신월에 병화를 만났다는 것은 천간에서
저꼭 넣었어요. 그리고 천일기는 충미니까 이게 상관없죠, 이번 달. 그리고 이제 음의 운동을 시작하는 이 신유술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신은 신자진. 식신이 있긴 하지만 육진산 표면으로 봤을 때 신자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성 운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빠진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움직이는 거니까요. 한번 볼게요. 재성이 수잖아요. 정재가 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병신월을 맞은 거니까 사지 환경이 되는 거고, 정재 같은 경우 활동성. 편재는 임수인데 이것도 병신월을 맞은 거니까 장생지 환경이 놓이는 거죠. 이제 강한 건 아니에요, 재성이. 재성 운동을 하지만. 그리고 관을 한번 볼게요. 목이죠. 그럼 정관을 한번 보자고요. 정관은 을목인데 병신월을 맞아서 태지 환경에 놓인 거예요. 다 바로 절태지라고 딱 바로 우리 목이 가을이니까 이렇게 적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워낙 똑똑하시니까. 자, 갑목분이 갑목이라는 이 편관을 봤을 때이 무특정에서 무기를 살펴보니 이거는 절지 환경이더라. 그러니까 절지 태지니까 목은 가을의 환경 자체에서 쓰기가 좀 힘들더라. 즉, 관은 뭐예요? 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융합되고 화합이 될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성들 입장에서 남편의 일도 되겠죠. 또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의 운도 되는 거고. 자식과 관련해서 걱정이 좀늘 수도 있겠네요. 절태지 환경이니까. 그럼 이제 식상을 볼게요. 자, 식상도 이게 금이죠. 상관이 신금이잖아요. 지금이 병신월이죠. 그러니까 제왕지에 놓이는 거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남자분들하고 좀 다르겠네요. 그러면 경금, 식신을 봤을 때 병신월은 걸록지. 왕지랑 록지에 앉은 거니까 식상이 좋다. 이것은 자식에 있어서도 여성분들은 걱정할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아이디어라던가 또 사업에 있어서도 신이 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 무토분들은 결과물에서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인성은 어떻게 될까요? 화의 기운이잖아요. 정인이 정화가 되는 건데 병신월이니까 목욕지 불안정하겠네요. 그러니까 문서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무토 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편인은 병화인데 이거는 병지니까 굴곡이 있다는 거죠. 문서나 학어문에 있어서. 무토일간이 학생분이시라면 이번 달 공부에 대한 학업 성적이 좀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어요. 성적 자체가.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죠. 사실 이것만 보셔도 주간 운세는 굳이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월별 흐름이 있으니까. 그냥 월별 흐름만 봐도 되거든요. 자, 무토 입장에서 무토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이죠, 이거는. 비견이고. 7일 정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그, 무토분들이 이 구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딴건 없어요. 주변 사람들 말을 잘안 들어요. 주변의 조언을, 직언을 잘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My way. 일이 자꾸 막혀요. 왜냐면 잘안 들으니까. 더 효율적인 조언을 잘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로, 14일부터 8월 21일까지네요. 무토가 임수를 만나게 되죠. 이게 이제 재성이에요. 재성 편재인데 다행히 7일밖에 안 돼요, 기간이. 그러면 편재를 만나게 됐으면 드디어 나한테 적당하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거. 배우 같은 경우는 이때 내가 할수 있는 역할, 나에게 맞는 딱 진짜 내옷 같은 배역이 들어올 수 있고 가수도 마찬가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닌 곡이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것이 들어옵니다. 본인에게 맞는 역할이 주어진다. 이게 포인트고요. 이제 세 번째,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이제 무토가 경금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토와 금이 만나게 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흙이 묻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어우러졌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무토 입장에서 경금을 약 16일 동안이나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바로 식신이에요. 그래서 어우러지게 되면은 드디어 본인에게는 아주 좋은 결실이 맺히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시게 될 때 초반에는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구설이 생길 수가 있고 내 고집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적으로 꼬일 수가 있겠지만 중순부터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더라. 이게 바로 저의 이번 8월 7일부터 9월 7일 사이까지의 무토일간 분들의 운의 흐름이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쨌든 관성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더라. 그것이 바로 이번 달 핵심이에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환경지 자체가 병지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쇠락해지는 단계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좀 더 경청하는 쪽으로 운이 흘러갑니다. 행동도 마찬가지, 태도도 마찬가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기토일간입니다. 저희 기토들 또 살펴볼 텐데 병신월에 그 햇빛이 필요한 기토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앞전에는 좀 우울하셨을 수도 있는데 상반기에 병신월은 8월 7일부터 절기로 봤을 때 입추가 들어오는 이 절기부터 들어오고요. 9월 7일 백로가 들어오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무토, 임수, 경금 순으로 운이 흘러가는데 자 여기서 기토분들 동그라미를 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나의 일간이 기토다. 그러면 이번 달은 병신월이죠.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죠.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그리고 기토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달은 목욕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기토가 천간에서 만난 게 바로 병화잖아요. 병화를 만나게 되면은 드디어 우리가 화초를 키우는 형태고 관성을 키운다는 것은 그냥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햇빛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병신월의 병화의 형태로 오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형태로 들어와요. 팬층이 도와줄 수도 있고 연장자가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기토분들에게 아주 성공적인 어떤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지의 또 변화도 또 볼 텐데 그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세 부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재성을 한번 뜯어보죠. 재성은 우리가 수의 기운을 볼 텐데 정재가 바로 임수예요. 그럼 임수가 병신월을 맞은 거니까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것이고 편재는 계수죠. 계수 입장에서 병신월을 맞은 거니까 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굴곡이 있어요. 활동성은 굴곡이 있습니다. 기토분들 한 달 내내 노력하지 않아도 막 잘 얻어먹고 돈 생기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재성에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리드미컬하죠. 그러면 관은 어떻게 되느냐? 목이죠. 정관은 간목. 간목 입장에서 지금 병신월을 맞은 거니까 절지. 그러니까 목 자체는 소멸된 상태예요. 이번 달. 하지만 병화가 왔기 때문에 소멸된 자리에 싹이 쏙쏙쏙쏙 올라오는 거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그 시골 가서 뭐 이게 대파라든가 뭐 이렇게 식물 작물 심어 보면 오히려 그게 크는 게 아니라 막 잡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태지에 놓이는 거죠. 편관이. 그래서 관성 자체는 미약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화합이 되는 달은 아니라는 거. 그럼 식상도 한번 볼게요. 식상은 금이잖아요. 자, 상관은 경금. 근데 경금이 병신월을 맞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반복되고 이제 얘기가 걸록지. 식상은 아주 풍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식신은 신금인데 신금도 여기는 제왕지가 되겠죠. 병신월에서. 식상이 아주 풍부하니까 재성이 불안정해도 식상이 그것을 푸시를 해주죠. 자, 이제 인성을 볼게요. 화죠. 이게 인성도 보면 정인이 병화인데 병지에 놓이겠죠. 이번 달. 그리고 편인도 정화인데 지금 병신월이니까 목욕지. 그러니까 인성도 조금 미약해요. 인성도 미약해서
도와주는 것이 불안정하니까, 도안 중에 불안정하니까 이 천간에 들어온 병화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첫 번째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기토가 무토를 만난 거죠. 겁재잖아요. 저희 육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행히 이게 7일밖에 안 돼서 이 무토의 그 활발한 음간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건데, 양간에서만 조금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음간이 있잖아요. 우리 기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활동이 멈추고 공부나 어떤 생각 정리를 하시고 또 실력을 다지시기는 굉장히 좋지만 매출이 그 상승세는 되긴 힘들어요. 지지부진해요. 매출이나 어떤 서비스라던가 내가 하고 있는 밀어붙이는 일, 내가 지금 관리자로 하고 있는 이 사업성 자체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마무리를 하고 또 사양화된 사업에 내가 발을 얹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그냥 내가 돈 들여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묻어가는 거야 라는 거 이제 이 구간에 많이 손댈 수 있는 거죠. 곧 문 닫을 거를 내가 그냥 손대는 거예요. 자, 이제 14일부터 8월 21일까지가 기토가 임수를 만나게 되죠. 이게 이제 정제죠. 7일 정도 만나게 되는 건데 기토 입장에서는 임수가 들어오면은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민해져요. 이 구간에 예민해질 수가 있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것 때문에 구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해도 욕먹는 구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보게 되면은 기토 입장에서 경금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상관이에요. 상관이라고 해서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상관이 있어야만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자, 16일이죠. 제가 식상관이 가능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무조건 상관이 있으면 막 망한 사주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상담 들어와서 아, 저는 상관성이 심해가지고 옛날 식으로 보자면 막 여자가 그 상관이 강한 거를 굉장히 안 좋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각자가 도생해야 돼. 각자가 자기가 먹을 복을 다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없으면 힘들어요. 옛날처럼 막 무조건 어떤 학벌이 있어야 되고 어디를 나와야만 되고 어떤 조직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실력, 자기 전문 기술, 자기의 어떤 지식, 지혜 이런 걸로 충분히 컨텐츠화 시켜서 돈을 버는 나무를 자기가 직접 심는 게 지금 시대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관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상관을 만났습니다. 짧지만. 그러면 이거는 원석이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때. 그 원석을 다듬는 거니까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와줘야 될 게 와준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저 상관의 일 때문에 기토분들은 아이디어라던가 또 이제 아주 매력을 뽐내는 또 팬층이 생겨요. 이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팬층도 생기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홍보도 잘 돼요. 또 내가 돈 버는 그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비전에 대한 직관이나 촉도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하락이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달을 쭉 살펴봤는데 원조를 받을 수 있거나 어떤 그 응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3번 구간이에요.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이때부터 기토분들은 많이 많이 풀릴 거예요. 좋은 쪽으로 움직이실 거고. 그래서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기토분들은 자신이 천일기인이니까 이번 달 보시면 신, 저 천일기인 때문에 기토일관 분들 드디어 이제 회복세 올라오는 거죠.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경금일간도 마찬가지로 입추라고 하는 8월 7일부터 들어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백로가 9월 7일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요 사이에 벌어지는 한 달간의 운을 살펴볼 텐데 천간에는 병화,
그리고 지지에는 가을의 금기운인 신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병신월이고 무토, 임수, 경금순으로 이제 천간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글자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수기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겨울은 스타트하는 곳, 겨울의 수기운 자체가 추워지는 거죠. 금기운은 왕성해지는 거죠. 금기운은. 그러니까 금수가 기다려지는 분들, 금수가 꼭 와야만 되는 분들은 이번 병신월이 기쁜 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금일간 살펴볼 텐데 동그라미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론과 살짝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운세 방송입니다. 일방적인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신월이죠. 자, 천간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죠? 편관이죠. 지지에서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신유술이 가을이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을 만난 거죠. 그래서 임수, 경금이 이 속에 들어있죠. 물론 무토부터 여기를 받은 거지만, 그래서 무토, 임수, 경금 순으로 가는 거고, 경금이 천간에서 이 편관 병화를 받았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인 경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햇볕이 들어와서 드러내서 이제 갖고 온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실, 결과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고, 또 실제로 오랫동안 내가 묵혀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드디어 끝을 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길었다는 것들, 그거 드디어 끝을 봐요. 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끝을 보는 과정에서 너무 섣불러서 일을 그르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재성. 재성이 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을이니까 목은 소멸하는 단계겠죠. 정재가 여기서는 을목이 되는 거고, 지금이 병신월이니까 태지에 놓이는 거죠. 현재는요. 간목이죠. 지금이 병신월이니까 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퇴지죠. 이렇게 굳이 정리를 하지 않아도 아, 가을은 목이 힘을 쓰기가 어려운 시기다. 다 가시는 거죠. 그럼 관성은요. 불이죠. 화. 그럼 정관은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 목욕지에 놓이는 것이고, 편관은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 병신월이니까 병재 되는 거죠. 관성 역시 불안정하죠. 리드미컬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 식상은 수고. 상관은 개수인데 지금이 병신월이니까 사지에 놓이는 거고, 식신은 임수 입장에서 병신월이 장생지에 놓이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직상이. 그 다음에 인성은 토인데, 토는 쉬워요. 정인. 정인 기토를 봤더니 지금이 병신월이니까 이것도 목욕지 불안정하죠. 또 편인. 편인 무토. 무토를 봤더니 병신월이라서 병지더라. 그래서 인성도 약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가장 강한 것을 뽑아봐도 그다지 지금 보면은 경금이 강하게 쓰는 게 없어요. 즉 주변과 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환경만 내가 결실을 봐서 제대로 뽑아내겠다. 그럼 이제 시기별로 한번 볼게요. 8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중에서 8월 14일까지가 이 경금이 무엇을 만나면 무토를 만나죠. 경금이 무토를 만났어요. 그러면 무토는 바로 아까 약하다고 하는 편인데 7일 동안 영향을 받죠. 경금 입장에서는 토랑 조합이 되는 시기니까 짧지만 어쨌든 결과물을 내가 뽑아내는 거고, 약하긴 하지만 이걸 추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발전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 경금이 임수라고 하는 천간을 만나요. 이게 바로 식신이죠.
7일 동안이고, 그러면 식신을 잠깐 만난 이 경금은 또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 상관에 의해서 이 원석인 경금이 더러워졌던 것을 이 편인 때문에 내가 막 발전한다고 막 정신없이 막 야근하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갈무리가 돼요. 씻겨지는 거죠. 씻겨지고 정제가 돼요. 좋은 거예요. 씻겨진다는 것은. 물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씻겨지고 임수련에서 이게 더러운 것들이 막 묻었던 것들이 클렌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신월 때는 환경 자체도 이렇게 금수로 흘러가니까 다른 달 중에서도 유리한 달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바로 이 임수 구간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고 끝을 보기 시작합니다. 송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이제 16일 동안 경검이 무엇을 만납니까? 경검을 만나죠. 이때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금끼리 부딪히니까 안 좋다 이것보다는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이 구간에서 실제로 경쟁이 이루어져요. 경금 경금 꽝꽝꽝 원석끼리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 경금은 앞에 무엇을 거쳤어요? 정제되는 과정을 거쳤죠. 씻겨지는 과정을 거쳤죠. 그러고 나서 남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투게 될 수는 있는데 이게 경쟁이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을 이겨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거나 또 원곡에서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떤 시비수, 구설수 이런 것도 따를 수 있어요. 구설이나 또 다툼이라던가 또 뭐가 있겠죠? 그렇죠. 구설, 다툼, 뭐 어떤 시비수 이런 것들 다 발생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아주 안 좋아질 때만 그런 거고 사람에 따라서 보통은 경쟁 단계라는 거예요. 시험을 치고 뭐 입찰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거의 뭐 박빙의 어떤 점수차로 인해서 오디션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내가 결국은 승리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식신작용 위에서 벌어지는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 해결을 보시는 거라고 또 결과를 얻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금분들 마지막까지 가을 한번 승부를 내보시죠.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죠. 지금 양력, 저희 현대로 보는 달력 중심 8월 7일 양력으로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기로 보시는 거고요. 병신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 들어와요. 무토, 임수, 경금 순으로 천간에 영향 주는 글자들이 바뀔 텐데 언제까지냐? 9월 7일 백로가 들어오는 이 저녁 시간 전까지가 병신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금 또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큼직하게. 그럼 저희가 보는 것은 병신월이죠. 그럼 천간에 들어온 게 바로 에너지가 정관이잖아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죠. 그리고 우리가 환경지로서는 제왕지 환경의 노입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년에서 병신월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신금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어떤 투자라던가 일을 키우려고 하는 그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금분들 중에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신다거나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이제 도와주시고요.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각각의 또 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재성이 바로 목이죠. 가을이니까 재성은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또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적어볼게요. 정제가 뭔가요? 갑목이죠. 지금이 병신월이죠. 그러면 절지에 놓이죠. 그러면 편재는요? 편재는 을목인데 병신월이니까 태지에 놓이겠죠. 절태지니까 소멸 직전이죠. 가을이기도 하고 목이 잘려나가죠. 수확당해서. 그럼 관성은 불이죠. 화. 정관은
병화인데 병신월이니까 병지. 편관은 정화잖아요. 병신월이니까 음간에서 목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불안정하죠. 관성 불안정하고 남성분들 신금일간이시라면은 자식의 운에 있어서 불안정한 게 있겠네요. 자식의 어떤 평가, 자식의 운, 정편관이 자식이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식상도 식상이 이제 수잖아요. 상관이 임수죠. 임수 입장에서 지금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 들어온 거고, 식신은 계수잖아요. 계수는 사지겠죠. 지금 병신월이니까 사지. 그래서 이것도 불안정하죠. 그럼 마지막 이제 인성이 토잖아요. 토는 이제 관의 힘을 빌어서 사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정인이 무토인데 병신월이니까 병지. 똑같아요. 편인은 기토인데 병신월이니까 목욕지. 불안정하죠. 그래서 불리하죠. 뭔가를 밀어붙이고 추진하고 하시기가 불리하신데, 결론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먼저 좀 들여다볼게요. 신금이잖아요. 첫 번째 뭐가 옵니까? 무토가 들어오죠. 7일 동안. 무토는 여기서 정인이에요. 자, 신금이 정인을 만난 구간이죠. 그러면 정인의 어떤 비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신금 스스로는, 이 스스로는 뭘 못해요. 스스로는 뭔가 시도를 하거나 밀어붙이는 걸 하지를 못합니다. 시도 자체를 못하고 힘이 약해져요. 힘이 떨어져요. 간섭을 받아야 돼요.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가 신금이 임수를 만나죠. 자, 임수가 여기서 뭡니까? 상관이죠. 뭐 씻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상관 임수가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신금은 맑아져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제되고, 원석이 씻기는 것보다 더 좋아요. 아이 좋아 좋아 하는 거예요. 이번 때가 정제되고, 신금으로서는 빛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돋보이는 일. 근데 돋보이는 과정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장기간 가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 이제 9월 7일까지를 한번 볼게요. 8월 21일부터 신금이 경금을 만나요. 하필 16일 동안 당연하겠지만 겁재죠. 이때 이제 임수로 씻겨지기는 했어요. 씻겨지기는 했는데 신금 입장에서 경금을 만나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질 수가 있고, 시비가 생길 수가 있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일을 벌인다 그랬잖아요. 이 상관으로 정제된 다음에 이제 경금을 만나가지고 신금 입장에서는 교만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만하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시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시기 질투. 그래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싸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작권 문제로 싸울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말다툼,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해서 말이 또 왜곡돼가지고 서로 감정상하는 말들을 오고 간다거나, 직장에서도 회의 시간에 일적인 분쟁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인신상의 그런 감정상하는 말들을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툼이 되지 않도록 이 구간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신금분들은 어쨌든 끝까지 내가 믿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남들에게 강요를 하시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관망하는, 관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망하고 관조하고 느리게 가려고 하는 이 시도가 좀 필요해요. 느리게. 예, 조금 화면이 좀 잘랐는데, 느리게 가시는 관조, 관장의, 관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도 8월부터는 또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가시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는 또 그렇지 못하겠지만 빨리빨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 운을 보실 거고, 우리나라 상황과 전혀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활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 차원에 있는, 다 차원에 있는 본인의 긍정적인 미래들을 내가 끌고 갈수 있으려면 본인의 멘탈이 항상 부정적인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늘 상기시켜야 돼요.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셔야 되고, 그래야 좋은 사주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도 이제 절기 설명을 꼭 드리고 갈게요. 절기로 저희가 사주를 들여다보고요. 이번 8월 7일부터예요. 양력으로 8월 7일부터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실질상으로 가을이 이제 들어오죠. 가을이 시작되면서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팔을 입기 시작하고 여름이 끝났으니까 9월 7일에 백로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 천간 운동은 병신월이지만 처음 일주일 동안이 무토라고 해서 양운동을 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천간이 들어오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으로 보름 넘게 경금이라고 하는 이제 결실을 이끌어주는 천간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임수의 동그라미를 그려볼 텐데요. 자, 이게 임수예요. 이게 임수고, 지금이 병신월이잖아요. 지금 보는 운이 천간에 들어온 게 바로 편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인성, 편인. 여기 있죠? 그리고 이거 장생지 환경에 놓인 거예요. 임수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그러면 편재편인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천간에서 이 임수가 만난 게 바로 병화잖아요. 머리가 이제 방송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앞머리가 막 정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더워요. 2층. 제가 있는 곳이 여기 2층인데 좀 덥기 시작했어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또 시끄러우니까 잠깐 껐는데, 생각을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임수 입장에서 병화를 만났다, 이번 달에. 그 뜻은 이제 이것도 새로운 출발이 관여를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편재가 들어온 거니까. 그것도 이 병화라고 하는 이 편재가 들어온 거니까. 임수 입장에서 이 병화라는 것을 만났다는 것은 편재라는 이 병화의 햇빛으로 인해서 목의 식상을 키우기 아주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나는 거고. 새 출발. 새로운 결실을 위한 시작. 그러니까 목을 키우기 위한 조건이니까, 그걸 보는 거니까. 새 출발하기 좋은, 긍정적인, 좋은 환경을 맞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게 바로 편재, 병화의 그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생지 환경이니까, 한번 또 보자고요. 재성이, 정재가 바로 정화부터 따지고 봤을 때, 지금 병신월이니까, 목욕지 환경에 놓이죠. 그 다음에 편재가 병화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목욕지 병지라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만들어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 다음 관성은 이제 토인데, 이것도 이제 정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토가 역시 마찬가지로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편관도 이제 무토 입장에서 이 병신을 보게 되면은 병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재와 관이 그 리드미컬하게 계속 운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소멸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계속 움직이고 발전하기 위해서 장생 목욕 관대 이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은 또 어떻게 되냐? 목이잖아요. 이 식상을 보시게 되면은 글자가 찌그러졌어요. 식상을 보게 되면은 상관이 을목이잖아요. 지금이 병신월이에요. 태지 환경에 놓이는 거고, 식신은 갑목이 병신월에 놓인 거니까 절지. 그러니까 목을 키우기 힘든데 병화로 인해서 우리가 목을 키우는 거니까 상당히 임수분들께는 귀하고 귀한 반가운 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인성이 뭡니까? 금이죠. 정인이 신금이 되겠네요.
신금 입장에서 병신어를 맞는 거니까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편인이 경금이잖아요. 경금에서 우리가 병신어를 맞아 보니까 걸록지가 되죠. 그러니까 인성이 아주 왕성해지는 거니까 이제 이 식상이 힘을 못 쓰는 거는 당연하겠죠. 끼워 맞춘 것처럼 너무나 맞는 얘기고. 아주 바빠지겠네요. 임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럼 왜 바빠지느냐? 바쁜 건 좋은 거예요. 실수 없이 바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을 키우기 위해서 바쁜 거니까. 첫 번째로 8월 7일에서 8월 10살까지 한번 끊어서 보자고요. 임수 입장에서 무토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 그 편관이 되는 이 무토를 만난 것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인데, 뭔가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바쁘게 이제 막 옷도 사 입고, 학교 갈 준비도 하고, 모든 걸 갖추는 준비 작업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준비 작업. 회사에 갈 준비, 일할 준비, 본격적으로 사업할 준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그러면 10살부터 8월 21일까지는 임수가 임수를 만나게 되는 일주일이 돼요. 자, 임수가 임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기만 하면 돼요. 임수끼리 만난 거니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아주 이것도 결과물에서는 방해를 안 받는 좋은 시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고 임수가 경금을 만나게 되죠. 수기운과 금기운이 만난 거예요. 며칠 동안? 16일 동안.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뒤죽박죽돼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략적인 지장간의 순서대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임수가 이 원석을 만나면서 임수의 쓰임이 있겠죠. 임수가 경금을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생긴 거죠. 내가 할 일이 생긴 거고 씻어주는 거니까 정제를 시켜주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쟤는 그대로 있으면 녹만 슬어요. 수는 수의 기능을 하는 거고, 경금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임수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에게 맞는 옷을 꼭 입은 것처럼 드디어 하고 싶었던 일 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너무 수동적인 일만 하고 부속품처럼 취급을 받다가 내가 원하고 있었던 어떤 사업을 드디어 작게 시작을 했다. 근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신나서 일을 하는 달이 될수 있어요. 8월 달이. 그러면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우울하셨던 분들은 8월 달부터 이렇게 점점점점 풀리는 거니까 임수일 가문들 만세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이고요. 여기까지 계속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병신월인데 저희는 항상 말씀드린 절기로 봐요. 그래서 8월 7일 양력 날짜로 봤을 때 입추라고 하는 이 절기가 들어와서 가을로 이제 접어듭니다. 처음부터 가을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양기 운동인 무토가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갈무리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추워지기 시작하는 씻어주는 글자가 천간에서 활동을 일주일 동안 또 해서 갈무리를 또 해줘요. 그러고 나서 약 보름 동안 경금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다져놓는 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신월 구간이 마지막 개수일간에게는 어떠한 또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또 말씀 들어 볼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계수 또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화끈하게 그려봤는데, 자, 경금일관 입장에서 지금 이제 병신월 맞았습니다.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제죠. 정제가, 그리고 지지로는 인성, 정인, 정제 정인이 이렇게 천간지지에 들어온 달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개수일간 입장에서 바로 사지 환경에 놓이는 달인데, 죽을 사자라고 해서 에너지가, 육체적인 에너지는 이게 음간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생각 정리하시고, 한 템포 또 어떤 사적인 활동, 지식적인 활동, 내가 사업을 펼치기에 안정적인 달이 될수 있어요. 생각이 또좀더 깊어지고. 그런데 개수 입장에서 지금 천간에 만난 게 병화란 말입니다. 병신월이라서. 그러니까 개수와 병화가 맞는 달이죠. 그러면 두 글자 중에서 하나는 비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이 발생된다는 거죠. 하나가 비껴준다는 거죠. 개수 입장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가 생깁니다. 이동하는 환경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달이다. 그리고 재화관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나눠가지고 재성이 바로 화잖아요. 그러면 정재가 병화예요. 근데 병화 입장에서 우리가 병신화를 맞이하다 보니까 병지 환경을 또 편재가 정화잖아요. 병신화를 맞았으니까 목욕지예요. 그러니까 재성 활동은 활발한 달이 아니에요.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겠지만, 그러면 관성은 토잖아요. 정관은 무토인데 병신월이니까 병지환경이 되는 것이고, 편관은 기토를 뽑을 수가 있는데 병신월이니까 목욕지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은 또 무엇이냐? 자, 식상은 목이에요. 당연히 가을이니까 목을 키우기는 힘들죠. 목을 키우기는 힘든데 어떻게 또 쓸지는 정리를 하지 않아도 절대지니까, 이 갑목이 바로 상관이고 병신월이니까 정리를 해봤을 때 절지환경이고, 식신이 을목인데 병신월이니까 태지환경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성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인성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인성이 당연히 왕성합니다. 이 식상이 이렇게 절태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성이 당연히 반비례 하는 거죠. 그러면 금의 기운을 지금 봤을 때 정인이 경금인데 병신월이니까 록지, 걸록지에 놓이는 것이고, 편인은 당연히 왕지겠죠. 제왕지. 신금이 것이고 병신월이니까 제왕지에 놓여서 인성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이렇게 그 소멸 단계라는 것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 대한 시름이나 걱정이나 어떤 애먹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관성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자식의 진로가 불안정하다거나 8월 달에 한번 체인지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진로 변경이라든가 뭐 팀에서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번 더 과거를 되짚어보고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이제 가시는 길을 한 번 더 재정리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한번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날짜를 쪼개어 볼 텐데,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개수가 이 무토를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약 일주일 동안, 무려 일주일 동안 정관인 무토를 만나게 되는 건데, 정관 무토에 의해서 일간 개수가 정제가 되고, 그러니까 필터링이 되고, 큰 무토가 이 개수의 비바람을 막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무토가 바짝 마르고 와이드한 땅이라 그러면 이 개수가 계속 물기를 준단 말이에요. 스프링클러를 막 틀어줘요. 예, 얘가 막 비바람을 쏘아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토에 바짝바짝 말랐던 것들이 아주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화를 시켜줘요. 옥토화. 옥토화 작업. 바쁘겠죠. 7일 동안 개수가. 개수가 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평가가 상승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21일까지예요.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고 이 개수가 드디어 임수를 만난 거죠. 여기서는 임수는 겁재가 되겠죠. 당당하게 7일 동안 영향을 받을 것인데, 물이 이렇게 막 섞이겠네요. 큰 물과 비바람이 섞이는 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이 비견 겁재란 말이에요. 지금 개수 입장에서는 겁재니까 나랑 한 솥밥 먹기보다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끌려다니고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질러놓은 어떤 일을 수습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과 어떤 시비 구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관리자라면 막 정신없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막 수습한다고. 그래서 21일까지는 좀 다른 사람들 뒤치다꺼리하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볼 텐데, 개수가 무엇을 만나느냐, 비로소 이제 임수의 갈무리가 끝나고 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16일 동안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 경금이라는 것은 바로 정인,
아까 인성 금기운이 왕성해지잖아요. 이제 병신월 신유술로 흘러가니까 왕성해진다는 것은 이 16일 동안 정인의 영향을 이제 크게 받으실 텐데, 드디어 이제 스프링쿨러 틀었고 이 경금이 들어와서 이 경금 정인을 내가 계속 비바람을 쳐주기 시작한다. 16일 동안 녹이 쓸어요. 경금에게 들어온 정인에게 녹을 내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물기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들, 조직에서 어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소소한 환경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방해 작업을 좀 많이 받으실 텐데, 그로 인한 도피성 이동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이 팀이 싫은 거예요. 이 직장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사가 싫어요. 동료가 싫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결심하시게 되거나, 이번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그 누명을 쓰는 상황이 생겨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피치 못한 그런 말다툼이 생겨서 이거를 화해로 가기는 어렵고, 누가 한 사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다른 쪽에 조언을 받으시고 이동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 한 달간의 운세를 또 살펴봤는데, 말씀드렸지만 뭐 좋은 얘기도 나올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걸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아 저런 해석법도 있구나, 그냥 요건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9월달 운세에 제가 일관별로 준비해서 필요한 말만 딱 넣어서 준비할 테니까 즐겁게 봐주시고요. 오늘 방송 직후에는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